지금부터 법학위원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요즘 더위가 아주 유례 없는 그런 그 더위입니다. 모두들 마음 관리, 몸 관리, 그리고 생활 관리 잘 하셔, 현명하게 공부하신 대로 현명하게 잘 관리하셔서 이 더울 때는 탈 없이 잘 더위를 넘기는 게 제일 중요한 일 같아요. 더울 때 탈라면은 아주 그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연일 아주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라서 이게 어떻게 한두 사람의 일로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현명하게 몸 관리, 마음 관리, 생활 관리, 중도를 찾아서 중도, 뭐든지 중도가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적당하게 알맞게 그것도 또 기준이 없어요. 각자 그 체력 따라서 각자 몸 상태에 따라서 그 중도라고 하는 것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더울 때 찬 음식 입에 좋다고 덮어놓고 막 먹어도 안 되고 또 너무 안 먹어도 안 되고 참 자기가 자기 몸을 잘 읽어야 돼요. 자기 몸의 상태를 잘 감지해야지 누가 옆에 사람 평생 같이 산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감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잘 그 감지해서 알맞게 그렇게 모든 것을 처방해야 그 이 거의 재난에 가까운 재난입니다. 이 정도면은 재난을 우리가 잘 현명하게 잘 넘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언제쯤 뭐 비가 오고 한다는 그런 그 예보도 전혀 없는 상태예요. 정말 마음 단단히 그 먹고 현명하게 잘 아주 넘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경 공부 좀 하고 여기서 푹 쉬어서 그 햇빛이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간 뒤에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뭐 저기서 그 방에서 누워도 되고 또 여기서 사경을 책상에서 사경해도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뭐 사찰 같으면은 도량이 좀 넓어서 이런저런 그 공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여기는 이상의 공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화경 사경 공부는 46쪽 전번에 시작하던 궁자의 비유, 이 궁자의 비유라고 유명하죠. 성경에도 이 법화경 궁자의 비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주 옛날부터 파다합니다. 이것은 부자가 서로 헤어짐 그랬습니다. 궁자는 빈궁한 자식 그런 뜻인데 그걸 이제 줄여서 궁자 그렇게 이제 합니다. 빈궁한 자식 아주 못나고 옹졸하고 가난하고 천박하고 뭐 형편없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주 사람으로서 그 인도에 사선 계급이 있는데 사선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 정도의 삶을 사는 그런 아주 밑바닥 인생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밑바닥 인생이지만 밑바닥 인생이 처음부터 밑바닥 인생이 아니라 어쩌다 그런 밑바닥 인생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 그 반대로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현명하고 지혜롭고 부자고 뭐 없는 게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자식이라.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헤어진 이야기.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다시 이제 만나서 자신의 그 신분, 천하에 제일 가는 부자의 아버지를 둔 자식이 그 신분을 회복하는, 회복해서 그 재산을 전부 물려받는 이야기. 예. 그런 그, 이 이야기는 참, 뭐 이야기야 간단하지만은, 이 속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또 여기는 이제 그 4대 성문 부처님의 그 제자들이 당신들이 걸어온 그 수행의 길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우리의 그 삶도 여기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여기 다 포함돼요. 그래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뛰어난 그런 그 본래의 아버지가 계신다. 그걸 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르러 가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그 정말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다가가느냐 하는 그런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그 현실을 소상하게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본래 부자인 아버지의 그 아들로 회복하는 것만 남았어요. 회복하는 거. 그럼 확실하게 회복해야 돼.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의 회복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이 사경이라든지 뭐 다른 기타 참선이나 기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차츰차츰 또 실정적으로 그 회복해가는 그런 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이야기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 단순한 뭐 비유지만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다 이 속에 포함된다 하는 것을 볼 때 궁자 비유의 그 이야기는 그래서 아주 너무나도 유명하고 성경에서도 인용했다 할 정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한 줄 반 썼는데 무량진보를 불구자득이니 그랬잖아요. 한량없는 보배를 한량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어느 만치인지 뭐 수백억, 수천억, 수조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그 보배를 내가 구하지도 아니했는데 저절로 얻었다. 얻은 것이다. 부처님의 그 가장 최후의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싶은 내용. 고스란히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님이다 하는 사실. 그것을 이제 수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또 그러한 법문을 이제 듣고 나니까 그 소성 성문들이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물을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얻게 됐다. 세존이 아등금자의 세존시여 우리들이 지금 요설 비유하여 비유를 잘 설명해서 아주 그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을 해서 이명사이 호리다 하리다 이 뜻을 이러한 의미를 확실하게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어요. 그 다음에 한 줄 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약 유인이 연기 유치에 사부 도서하야 구주 타국 하되 혹 10년 20으로 지요 이르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비약 비유컨대 약자는 이제 같을 약 같을 여자하고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비유컨대 옛날 어떤 사람이 비유는 비유니까요 연기 유치에 나이가 아주 어릴 때 한 뭐 너댓 살 됐거나 뭐 세 살 네 살 정도 됐거나 그 정도로 생각해도 돼요. 막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걸어다니고 뭐 저기 저 놀이터 그 세 살 네 살 된 어린아이 손잡고 가다가 어쩌다 손 잠깐 놓치면 그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관심 따로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그냥 휘황찬란한 불이 돌아가면 그게 뭐가 신기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잠깐 하는 순간에 그만 사람들은 많은데 그 아이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뭐 찾기도 하지만은 못 찾는 경우 지금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상상하면 됩니다. 사부 도서하야 아버지를 버리고 도서 뭐 일부러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떠나게 됐다 헤어지게 됐다 이 말이요. 도망할 도자 갈 서자 도망해 갔다 아버지를 버리고 그렇게 도망해 가서 구주 타고 가되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머물되 혹 10, 20으로 그렇게 했어요. 혹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런 뜻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또 20년이 지나고 혹 10, 20으로 지 50세라니 50세 이르렀더니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50세에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이 숫자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그 부처님의 전통적인 그 교학에서 설법을 얼마나 하셨는가? 49년 설법 그래요. 그래 이제 대충 이제 큰 숫자로 하면은 50과 49는 이제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은 최후 마지막에 설명하신 설하신 법문이라고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경전 성립이 언제 됐든지 간에 이 경전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결집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편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마지막 부처님이 이 법화경서라고 얼마 안 있다가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49년이나 50년이나 그래 이제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까지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0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뭐 꼭 그 숫자가 두부모 자르듯이 착착 그렇게 모가나게 잘리게 그렇게 그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비유이니까요. 그런 뜻입니다.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비약유인이 연기 유치에 요즘 뭐 두 살만 돼도 유치원 가지요. 유아원인가 그건 유아나 유치나 뭐 같습니다. 만 한 살도 안 돼 가지고 유아원에 보내 가지고 무슨 사고가 나고 그랬대. 유치에 사부 도서하야 아버지를 버리고 도서 갈 서자 도망해 가서
구주 타국하되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머물되 혹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혹 10, 20으로 지 50세 이러니 50세 이르렀더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첫째 줄 두 번째 글자까지 읽겠습니다. 연기 장대하야는 가부 궁곤하야 치빙 사방하야 이구 의식할세 정점 유행하야 우향 봉국 이러이다. 연기 장대하여 이제 차츰차츰 그 50세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그런 그 해수를 대강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그 나이가 들면서 곤궁하게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거지 생활하고 의식을 이제 구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기 장대하여 나이가 이미 장대해서 커서는 가부 궁곤하여 더욱 다시 궁곤해서 나이가 들수록 이게 팔자가 잘 펴야 할 텐데 어떻게 돼서 더욱더 궁하고 곤해.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확 팔자가 필려고 그런가 봐요. 결국 이 스토리가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만치 또 이제 어려운 세월을 보내야 되겠지. 더욱 다시 궁곤해서 궁하고 곤해서 치빙 사방이라 달릴빙 사방 사방으로 여기저기 그냥 자기 팔자가 그러니까 아무리 그 뭘 해도 안 되고 돌아다녀봐야 되지도 않고 마지막에 그야말로 크게 아주 터지려고 그런 모양입니다. 사방으로 돌아다녀서 이구 의식할세 의식을 옷과 밥을 구했을세 이구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닌 거죠. 계속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점점 유행하여 가지 점점 유행 돌아다니고 돌아다녀서 우향 봉국이라니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뭐 저거 자기가 본래 떠난 나라인지 떠난 고향인지 어쩐지 뭐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려서 뭐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나라와 나라의 그 관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수많은 수백 수천 개의 그 군소 국가들 국가라고 하는 것 어떤 그 개념도 뚜렷하지도 않고 경계도 뚜렷하지도 않고 무슨 뭐 이 나라에서 저 나라 가는데 뭐 여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군소 국가가 뭐 수백 수천 개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조금 힘센 사람이 요만치 일개 면 정도를 가지고 요거 내 나라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관리하고 또 그 이웃에는 또 그렇게 하고 뭐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인도든 옛날에는 그게 이제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힘센 사람들이 그거 하나씩 하나씩 규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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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큰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나눠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나눠졌다가 흩어졌다가 삼국지 첫머리에 보면 이제 나눠진 지 오래되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지 오래되면 또 합하게 된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